여러분, 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거냐면 뭔가 SNS에 보면은 되게 비현실적으로 되게 예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어플이 아니라고? 이런 느낌의 좀 과감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덧앤 피치 베이지. 오늘 베이스 피 쿠션 글래스 1.5 피치 글래스. 제가 요새 계속 파데만 써가지고 쿠션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피 쿠션 쓰면은 괜찮은 느낌? 그리고 이걸로 잡티 커버. 이런 브러쉬로 하면 진짜 편하고 좋거든요. 커버도 잘 되고. 이렇게 도장 찍듯이 잡티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코에 모공까지. 짠! 오늘 커버 진짜 잘 됐죠? 그리고 오늘 로라메르시에 파우더 써줄게요. 이렇게 눈썹에다가, 이렇게 코 주변에도. 그리고 오늘 처음 써보는 브로우 케이크. 여기 중간 컬러로 눈썹 빈 곳을 좀 채워줄게요. 오늘 약간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너무 노랗지 않은 이 컬러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드버리 스모키 그레이 이 컬러로 그리고 여러분 오늘 클리오의 붕세권 에디션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짠! 이렇게 쉐딩이 두 컬러 나왔거든요. 웜 컨투어링, 쿨 컨투어링 이런 느낌이거든요. 붉은기가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2호 쿨 컨투어링 여기 이 컬러로 코끝 음영을 진짜 색깔이 완전 쿨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중간 컬러는 비슷한데 짙은 컬러가 붉은기가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중간 컬러로 블렌딩. 코가 진짜 오똑해 보이죠? 그 색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짠! 여러분, 섀도우도 이거 붕세권 에디션인데,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4호 오리지널 단팥. 살짝 붉은기 도는 브라운인데, 그렇게 많이 딥하지 않아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보기에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완전 하이라이터. 먼저 이 컬러. 이렇게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언더 바르기 전에 이 펜슬.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뒤에까지 길게 발라줘도 괜찮더라고요. 눈 밑이 확 차오르면서 되게 밝아 보이죠, 훨씬 더. 이번에 여기 이 컬러 앞뒤로 깊이감을 넣어줄게요. 쌍꺼풀 끝나는 부분에 좀 딥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쌍꺼풀이 좀 연하잖아요. 그거를 좀 보완을 해줄게요. 길게 빼서. 뭔가 너무 쿨하지 않고 획기가 좀 적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랄까 좀 적당히 붉은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예뻐요. 요 마룬 브라운 요걸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붉지 않고 진짜 팥색인 것 같아요, 이거. 끝에를 살짝 일자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줄게요. 이펄 부분은 약간 요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블렌딩 해주면서 여기 뒤에 채워주기. 브러쉬 좀 바꿔가지고요. 여기 위에까지 해줄게요. 우두머리 크리미 젤 슈퍼 슬림. 이렇게 하고, 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붓펜 라이너로 좀 비어있는 사이사이를. 이렇게 하면 좀더 또렷한 느낌? 이게 발색이 진짜 엄청 진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컬러로. 애교살은 이거 투쿨포스쿨 듀베이지라고 새로 나온 컬러인데 이렇게 완전 밝은 베이지 컬러거든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샤이닝 린넨 컬러. 그리고 이게 쉬어 누드.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생각보다 신상으로 나온 게 되게 밝더라고요, 색깔이. 이렇게 완전 차오른 애교살로 해줬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눈썹을 한번 빗어줄게요. 이쪽은 과해 보여가지고 계속 안 쓰고 있었는데 오늘 좀 붙여볼게요. 지금 이쪽만 다섯 개 붙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요? 밑에 두개 빼고 다섯 개만 붙였어요. 꼬리를 이런 까만 색깔 섀도우로 이렇게 꼬리 연장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를 이렇게 살짝 뭉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리고 좀 볼륨 있는 걸로 핀셋을 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언더까지 해주고, 그리고 위에도 끝부분 위주로 마스카라를 좀더 발라줄게요. 좀더 또렷해 보이게. 그리고 여기 요 컬러.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 컬러로 이렇게 뒤에 열린 형태로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눈화장 완성. 그리고 입술 먼저 바를게요. 오늘 사실 입술이 좀 포인트였는데, 먼저 요거. 이지비건 누시로 블러 틴트. 요런 컬러. 이렇게 좀 워터리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좀 블러리하게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좀 연하게 발라주고. 그리고 오늘 메인 컬러는 요거. 클리오 퓨어 블러 틴트인데, 이번에 붕세권 에디션에 있는 컬러거든요. 요런 컬러예요. 향이 진짜 요거트 냄새. 요거를 여기 좀 필터 같은 느낌을 낼 거라서 좀 과감하게 하트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색깔 진짜 예쁘다. 이렇게 번진 듯이 여기 위에 안쪽에도 클리오 커피 브라운 립 펜슬로 이런 워터 블러 틴트들은 약간 그 베이스가 막 깔려있거나 이러면 좀 뭉친 듯이 발려가지고 좀 반대로. 그 색깔 너무 예쁜데? 이 조화가? 입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블러셔를 에뛰드 스트로베리 슈. 요게 단종이긴 한데, 요런 컬러가 딱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단종 컬러지만 색깔 너무 예쁘죠? 저도 오랜만에 쓰고 있긴 한데 요런 컬러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거 찾아서 웬만하면 단종 안된 걸로 쓰려고 하는데 딱요 컬러는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좀 작은 브러쉬로 코 완전 필터 같은 느낌. 여기에다가 요 컬러를.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이거 하이라이터로 써도 딱이고, 진짜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맑고 투명하게 발리거든요. 여기 빛나는 데를 좀 눌러줄게요. 붓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줄게요. 짠!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 입술을 좀 촉촉하게 해줄게요. 요거. 에스쁘아 건데요. 로지 빔 컬러. 제가 워터 블러 틴트 처음 막 나왔을 때만 해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워터 블러 틴트는 또 좋더라고요. 되게 뭉침도 없고 엄청 가볍고 되게 예쁘게 발리는 것 같더라고요. 얼룩도 안 지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스를 더 발라도 여기에 묻어남이 없어요. 입술 산 위주로 빛나게. 오늘 이렇게 필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